이 세상에서 돈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직업 탐구 2편, 타투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인 타투샵 중에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혼타투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혼타투의 사장인 샤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온 목적이 한국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건데 타투이스트란 직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일단 혼타투는 2015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생겼고 한국에서 오신 아티스트 분들과 외국 분들하고 같이 지금 토론토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샵입니다. 그럼 사장님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제 여유로워 보이시는데 이제 수입을 한번 묻지 여쭤봐도 되겠나요? 왜냐면 여기 나의 수입 아니면 뭐 그대의 수입이죠. 네, 사장님의 수입. 네. 야 이거를 야 그래도 야. 오케이 일단은 샵을 운영하면서 아 한 달에 뭐 세대 하나씩은 안 나올래나. 와, 여기서 일해야겠네요. 대략 18년 정도 돼요. 그럼 혹시 연세 나이가 그럼 어떻게? 젊어 보이시는데. 44살입니다. 올해 44살. 아, 제가 생각했던 타투샵은 막 어둡고 막 음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밝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이제 타투도 저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 타투샵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제네레이션처럼 막 어둡고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제 더 이상 타투샵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가족이랑도 같이 올 수 있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샵이 깨끗합니다. 깔끔해가지고 놀랐어요. 대부분 막 도안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거. 아, 우린 그런 거 안 좋아. 나처럼 깨끗해. 아주. 깨끗하세요. 아유, 그럼. 그 사장님 좀 이제 제가 여기서 물어보기 좀 불편할 것 있는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타투를 받아보고 궁금한 게 저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오케이 공포판 같은데. 네, 그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오케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오케이 갑시다. 이십가 미국 투어 끝나고 캐나다 저희 샵에 들린 건데. 굉장한 월드클래스 아티스트예요. 얼굴이 안 보여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이따 인사 한번. 아니 쑥스러워서 그래. 그러니까 이 뒷모습 찍어줘. 이게 뭐 자체가 아우라가 좋아 얘가. 그러니까 엄청난 아티스트예요. 이런 아티스트들이 혼타투로 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장님 너무 잘해주시니까 오시겠죠. 우린 그치, 마음으로 해. 우리는 마음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그렇지. 오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프리핸드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도안 없이 본인이 다 그려서 한다는 거. 제가 이 말은 꼭 드리려고 그랬어. 제가 10년 정도 이 샵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한인 사회에 자리 잡으려고 엄청난 경쟁을 했어요. 다른 샵들이랑. 그런데 많은 한인 좋은 아티스트들이 그때 당시에는 네임 밸류 때문에 다른 저희 경쟁 업체 중국 사람이 하는 타투샵이라든가 백인들이 하는 타투샵인 그런 데로 많이 가셔서 저희 성장이 더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같은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아티스트들이 좀 저희 샵에 와준다면 제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사람이랑 경쟁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인터뷰 처음 하신 거 맞죠? 아 우린 처음이에요. 나 지금 쑥스러워. 좀 쑥스럽고 내성적인데 오늘 좀 되네요. 아 너무 잘 되시네요. 오케이. 네. 일단 앉으시고. 아, 네. 저 예체능으로서 체대긴 한데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살짝 사람 살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은 비슷해요. 그래도 돼지 껍데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할 수 있다. 충분히 사람들이 쓰는 머신은 아티스트들이 쓰는 머신은 이래요. 그걸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잡고. 네, 연필처럼. 물론 여기 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사람 살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지금 시범이니까 이렇게 해서. 클릭 타입으로 이렇게 끼고 자 이렇게 딸면 잉크를 쭉 갖다 대고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게 쭉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당겨라. 그렇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연필로 긋는 것처럼 쭉 거보는 거. 이럴 때 딱 클로즈업하면 센스 있네. 딱 있네. 그렇지. 또 원형으로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사장님 얼굴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똑같네. 자, 와, 이거 닦고 딱 한번 닦아보. 아, 이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아, 날 보고 그리는 거야. 아티스트니까. 선수야, 유튜브 그만해야겠네. 지금 제가 해봤는데요. 느낌이 이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확실히 섬세해야 돼. 아니 어렵지. 예, 예. 왜 그래? 이건 라인 딸 때는 얇은 거로 먼저 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게 그림마다 다른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기가. 아. 예, 예, 예. 됐어. 잘 보이나요? 저의 실력? 사장님 너무 덕분에 좋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저기 새로운 아티스트 JJ를 소개합니다. 콘타트 뉴 아티스트요. 그럼 사장님 아티스트들한테 샵에서 이제 해주시는 것들이 정확히 좀 더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시기 네. 전에 네. 저희가 그냥 무료 홍보가 아닌 유료 홍보를 해드려요. 한 달 전부터. 아. 환전 부분.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환전하시는 분이 직접 샵으로 오셔서 합법적인 거죠. 네, 합법. 아, 그럼 우리 네. 우리는 아, 이런 말 써도 우린 가라 야매 안 해. 우리는 웹웹만 하니까 오셔서 집을 구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오시기 전에 저희가 아티스트한테 보내주는 웰컴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병원을 쓰고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도와드리니까 저희 매니저가 아, 한마디로 몸만 오면은 뭐 그럼요. 먹고 자고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럼요, 그럼요. 계속 해왔던 거예요. 같은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계속 친구들 소개도 해서 이렇게 많이 네, 오게 되는 네, 거구나. 네. 그리고 내가 일단은 이제 보시면 알잖아. 일단 내가 사람이 좋잖아. 아 처음 아, 승진할 뻔했어. 좋아. 뭐 이 마음과 마음이 가는 거니까. 제가 대부분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카메라 보면 얼어요. 안 해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 처음인데 괜찮아. 네, 되게 해봤으니 네네. 저도 한번 이제 타투를 받아보는 거. 아 오케이 찍어보려고.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민트. 라고 하고요. 네. 3년 전에 여기서 일을 잠깐 했다가 다시 네. 돌아왔어요.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아티스트들이 이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엄청 많이 벌 수도 있고 정말 못 벌 수도 있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작년 12월 달에 얼마 벌었어요? 저요? 네. 말해도 돼요? 7천 좀 넘게 벌었습니다. 7천 불이요? 네. 그럼 700만 원이네요. 이직해야겠다. 선생님 저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전사선 따서 사이즈 먼저 체크하는 과정. 근데 나중에 여기에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생각하면은 좀 더 작은 사이즈? 요건 이제 전사지에다가 이 전사선을 복사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타투를 하는 거죠. 잔해들을 떼내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소독하고 닦아주고 말려주고 거울에서 한번 네. 보실까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네. 오케이. 이제 스텐실 크림 네. 바르고 살짝 떨리네요. 오랜만에 해서.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어떤 부위가 제일 아파요? 일단 간지러움 좀 많이 타는 부위랑 네. 뼈랑 가까운 부위가 좀 아파요. 발목이나 옆구리 좀 예민한 부분. 타투이스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어요? 일이 안 끝나요. 일단 와서 작업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사진도 보정해야 되고 집에 가서 커스텀 디자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해도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외국인 손님들을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되나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말이 좀 안 통해도 네. 정말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면은 매니저님이 도와주시거나 캐나다에서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연차가 높을수록 또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연차가 낮아도 실력이 되게 좋으시면은 시급이 다 달라서 네. 잘하면은 시급이 뭐 300불, 400불 시간당 뭐 이런 3, 400불 네, 시간당 3, 400불 하실 수도 있고 네. 능력마다 굉장히 달라요. 화이트 이제 넣을 거라서 바늘 새 걸로 바꾸고 새로운 바늘은 제 경험상 하얀색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와, 하얀색은 아프다. 오. 이게 엄살이 아니라 했던 데를 똑같이 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아프네요. 끝!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샤워할 때. 네, 오늘 제가 이 타투이스트 타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직업군을 찾아서 또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사장님 좀 이제 여기서 물어보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렌트비라든가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이 로케이션은 네네. 그래도 대략 한 달에 네. 한 만 불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천만 원 정도? 네, 천만 원 정도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몇 명 이렇게 일을 하세요? 지금 여기서 네. 일하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은 네. 16명 정도 됩니다. 되게 많네요. 네네네. 7분 정도가 한국에서 오셔서 4분은 오셔서 비자를 획득해서 이제 하우스 아티스트, 레전드 아티스트가 됐고 네네. 나머지는 지금 저희하고 조율 중에 있고 게스트로 오신 거.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여기서 합법적으로 행복하게 그럼요. 도와주신다는 거네요. 그럼요. 실력만 있다면? 산타크로스지. 산타크로스.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일단 뭐 서로 퀄리티 맞으면 제가 네.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퀄리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포트폴리오로 확인합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근데 포트폴리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사진을 막 포토샵을 해가지고 이쁘게 해놨는데 실제로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우리는 선수끼리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아, 100% 알아봅니다. 아무리 뭐 그 포토샵을 해도 네. 맨 눈으로 보지. 맨 눈으로? 선수니까? 18년 경력으로 보는 거야. 일단은 네. 웨스턴 컬처가 한국보다는 타투 역사적으로 한 100년은 앞선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오픈돼 있다는 거예요. 타투에 대해서. 네. 그게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직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조차도.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가 많잖아요. 네네. 퀄리티를 볼 줄 알게 되는 거. 영어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작업이 잘 나고 퀄리티가 괜찮으면 네. 손님들이 찾아와서 타투를 받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서 게스트로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나요? 실력에 따라서 손님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대략 지금 토론토 분위기는 60%가 아티스트고 40%가 샵이에요. 게스트 아티스트.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게 바뀌어서 이제 70%가 아티스트. 와, 제 생각엔 반대였었는데 오히려 아티스트도 많이 벌어가는 거 그럼요. 그 왜냐면 옛날에나 굉장히 올드스쿨이죠. 샵이 모든 걸 다 하고 샵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올드스쿨이에요. 요즘은 아티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샵이 존재하는 거라 서로 굉장히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점점 더 네. 70%를 넘어서서 데일리 레이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를 하루 쓰는데 뭐 250불 그리고 나머지 벌어가는 건 다 아티스트가 가져간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또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좋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지.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한국말을 잘하겠다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혼혈합니다. 믹스 코리안이고 저희 아빠가 흑인이고 저희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한국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는데 타투를 하면서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일단은 여기 오게 된 건데 캐나다로 오게 된 건데 행복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 뭐 예전에는 뭐 타투이스트 한다 그러면 맞으면서 막 배우고 막 그런다고 들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게 없고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토론토는 수강생을 아예 뽑습니다. 기수로. 그 기간은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6개월이 넘어야 몸에 한번 반들은 해보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 자체가 해외 나간 걸 좀 어렵거나 좀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이겨내고 여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나요? 그럼요. 손님이 오히려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그만큼의 손님 볼륨도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을 하고 가죠. 도전하세요. 하십시오. 도전해야 될 것 같아. 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성함이랑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네. 전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춘봉이라고 합니다. 블랙워크라고 해가지고 네. 선 위주로 하는 타투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가요? 어렵죠? 어렵긴 해. 여기 지금 이렇게 하우스 게스트로 오신 거잖아요. 네네. 만족하시나요? 너무 좋죠. 우선 환경도 너무 좋고 네. 현지에 있는 한국인 네. 작업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돈 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아티스트 분들 중에 해외에 나오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제가 감히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더 손님들이나 작업자분들이 마인드가 열려 있으니까 네. 경력이 얼마 안 된 작업자들이 왔을 때도 뭔가 자신감을 얻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주변에 타투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으니까 기간이나 뭐 수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리스펙 해주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있어요? 저 결혼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 매니저. 매니저.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티스트들마다 개별적으로 실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국분들이 그중에 좀 손기술이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네. 아...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개인마다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네. 그래도 네. 한국분들이 유독 손기술들이 좋으세요. 네. 손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인터뷰해도 돼요? 네. 저는 네. 윤타투라고 하고 한 3년, 4년 정도. 여기가 나요, 한국이나요? 여기는 이제 합법이고 직업으로서 이제 할 수 있어서 여기가 네. 훨씬 그리고 돈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크인도 가능하고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없이 다 예약제인데 네. 그런 걸로 따졌을 때도 훨씬 더 많이 기회가 많다. 네, 기회가 작업이 더 많고 한 것 같아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혼타투에서 일하고 있는 네. 찬이라고. 2년 조금 넘어가요. 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얼마 버느냐 좀 궁금하시는데 매일 밤마다 네.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아파요 여기 하면? 네, 아파요. 오늘부터 JJ 채널 100만 되면 타투합니다. 어디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합니다. 근데 될까?